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이름 이카이노. 1920년대 오사카 히라노 운하 건설 당시 제일 제주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인데요. 동포들이 채소를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갔던 조선시장이 지금은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 코리아타운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に来たみたいで楽しいです. 地元でもこの近くのところからでもみんなが来る人気スポットです. 오사카 이쿠노 코리아타운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손님이 늘었습니다. 최근 다시 불어온 한류 붐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요. 정겨운 제주 사투리로 시끌벅적했던 조선시장의 역사를 잇는 코리아타운으로 떠나봅니다. 오사카 이쿠노구의 코리아타운은 2002 한일 월드컵 개최 이후 한류 열풍을 타고 인기 명소로 자리했습니다. 연간 방문자가 200여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올 초에는 세계 상점가가 모인 오사카 코리아타운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밥 잡채 지짐이에 따라 방광 샌데이데 아이 도저 아지미 되기마세요 아이 아지미 도저 진짜로 맞췄수다 아이 메짜 오시 아이 아지미 아이 오네상 고래 아지미 쌤이 메짜 오시까라 種類が いっぱいで美味しいからです. おばちゃんが可愛くて楽しいからです. 한때는 차별의 상징이기도 했던 한국 음식들도 인기입니다. 화영하지 마라. 호쿠만 행화. 일본 거리 한복판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제주 사투리의 주인공은 함덕 출신의 주효자 어머님. 일본 사람들이 기피하던 조선 시장의 변화된 모습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 일본 사람들이 다 이 땅 집들을 포라동 나가버려. 한국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라. 이는 거의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다. 일본 사람들이 버린들이 이저 무섭더니 일본 사람들이 여기 오지도 않냐. 오사카 이쿠노구를 남북으로 흐르는 히라노 강을 따라 형성된 이카이노. 지금의 이쿠노를 부르던 말로 돼지치는 들판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자리를 찾아온 제일 동포들은 히라노 운하를 따라 이카이노에 대규모로 모여 살았는데요. 일본인들은 이곳을 조선인 집단 거주지라는 이유로 기피했지만 제일 동포들은 제사와 음식 등 고국의 문화를 지키며 조선시장을 만들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여기만이 손님 오는 사람은 어디다 이런 저 시장이 저 일본에서 최고로 많이 와 일본 그런 시장들이 이제 다 죽어불고 물김치 바쁘다 보니 점심 끼니 거르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영수야 너 이거 먹어이 이제야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셋이 다 된 줄 몰라. 아무도 몰라. 항상 일르당 보면 셋이도 되고. 영수 씨도 바쁜 어머니를 돕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제주 사투리는 곧잘 알아듣는다고 하네요. 제주말밖에 못 알아들어. 나가 제주말을 말해. 영수 맛 좋아? 제주도は海があって綺麗で人間も温かくていいと思います. 어린 때 나가 집에서 일을 철련 일을 해보난 저 아기를 못 보나네 야인의 세 성대를 딸려고 형 세 성대를 한국 간 나도 나가 일본에 와 그냥 막 일러당 또 데리러 가고. 어머니와 떨어져 잠시 제주도에 살았다는 영수 씨.
아직도 어머니의 고향 바다가 아름다운 기억으로 어렴풋이 남아있습니다. 고향 아무데라도 가고 싶지만 이 생활이 이처럼 밥밥은 못 가는 거지. 제주도 살기 좋아. 언제든 달려가고픈 고향은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할 뿐. 새벽녘에 시장에 나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이 어느덧 40여 년이 됐습니다. 정겨운 제주 사투리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오사카 코리아타운이 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고향입니다. 다음 날 오사카 코리아타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제주시 북촌 출신의 김영란 어머니가 출근을 합니다. 상인들이 아침 일찍 물건을 사러 오기 때문에 이른 새벽 가게에 나와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하는데요. 시어머니가 하던 반찬 가게를 물려받은 김영란 어머니는 3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또 다른 어머니는 제주를 떠나온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제주시가 넘친 그 서부도 쪽에 살아났다. 거기 살. 그러니까 여기 온 지가 하도 오래니까 몰라. 30여 년 전 고향에 다녀온 것이 마지막이라는 어머니.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요. 흐르는 세월이 그저 야속하기만 합니다. 가보고 싶지도 않네. 여기 사니까. 소야.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친구들 가면은 등도 구부라지고 아유 하숙하시. 부끄러워 부끄러워. 가도. 여기서 사는 생활이 하도 오래는. 이곳은 코리아타운 3개의 상점가 중 한 곳인 미유키도리 중앙 상점가입니다. 이곳에 조선시장의 역사와 함께하는 오래된 떡집이 있는데요. 어느덧 아흔을 바라보는 강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8시면 가게에 나와 일을 합니다. 어머니가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 있어서 제주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어린 때나. 어머니가 그 데려오는 사람한테 부탁해갖고 밀랑으로 나왔지. 4.3 당시 마을 사람들이 총살당하는 난리 속에 일본으로 건너간 어머니는 제주 출신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떡을 만들고 손수레에 싣고 조선시장은 물론 근처의 스루아시역까지 팔러 다녔습니다. 그 지뢰화장 장소도 하고 이제삼미세이고 다 있지만 옛날엔 지뢰가 가져서 다 하나 뭐 하은 거 이것저것 팔고. 가업을 이어 한국식품 전문회사로 키운 홍성익 회장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코리아타운 초대 이사장인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시장 활성화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생전에 누구보다 코리아타운을 아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자표리라 하면은 되게 유명한 코람입니다. 이게 그 일본에서도 사회에 공헌하거나 기여한 사람, 중요한 사람들만 이거 돌아갔었을 때 이렇게 아사히 신문 네 이게 아버지 기사가 나왔거든요. 돌아가시면서 이 코리아타운을 어떻게 해서 그 공생의 마당으로 만들 수 있냐 하는 걸로. 기여하면서 결국은 돌아갔었거든요. 일본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해방 후 제주로 돌아갔지만 4.3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다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조선시장에 뿌리내린 아버지는 일본 사회에서 동포들을 하나로 뭉치고 코리아타운도 일으켰습니다. 여기 일본 학교 국민학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 사회 견학으로. 그리고 많이 오면서 그 어떻게 해서 여기 한인들이 많이 살게 되었나 하는 걸 그 이야기를
그 들으러 많이 오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애들 앞에서 그걸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그게 막 비가 오는데 저쪽 공원에서 그 우산 이렇게 껴갖고 애들 이렇게 뭐 앉으면서 뭐 이야기 듣는 거 보고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마당을 이 고려산에서 만들어야겠다 해서 식곤방을 만든 겁니다. 이곳이 생전에 아버지가 코리아타운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차 등을 마실 수 있도록 마련한 건물입니다. 1층에서는 한국 식품을 팔고 2층은 갤러리로 만들었습니다. 갤러리는 제주 출신 사진작가의 제주도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관서 지방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홍성익 이사장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사실 회사를 경영하기 전 그는 교사이자 저명한 화가였습니다. 내가 80년대에 이거 그렸던 작품인데 방송이나 TV 통해가지고 저희 남북이 자주 싸우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 일본 방송에서도 소위 북한이 남한을 막 비난하고 남한은 또 북한을 북을 비난하고 아이고 왜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 남북이 이렇게 싸우냐고. 이게 가운데 있는 건 제 딸인데 이에 소위 미래까지 이런 남북의 분단을 좀 갖고 갔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걸로 소위 동일에 대한 기원을 그냥 묘사한 그때 작품입니다. 작품에는 호랑이와 색동 저고리를 입은 소녀 그리고 날아가는 비둘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산 가족인 김석출 화가의 작품도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작품마다 남북 문제와 동포 사회에 관심을 갖는 작가들의 마음이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또 북쪽 사람도 여기 많이 살거든요. 또 여기 역사라는 게 소위 이 작품에서 내가 그랬지만 소위 남북의 동포들 사이에서도 그런 남북의 소위 대립의 그런 과정을 많이 겪고 왔던 고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역시 정치장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자료 안에서도 결국은 어필을 하면서 결국은 그걸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참 알리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기울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되도록 우리 힘을 하자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성익 이사장이 며칠 전 어머니께 역사 자료관 소식을 전했습니다. 코리아, 근데 이 지라시를 어머님한테 5일 전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내가 읽어드렸거든요. 어머니는 아들이 코리아타운 역사 자료관을 개관한다고 하니 꼬깃꼬깃 모은 돈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뭐 어디 은행에서 그냥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은행 직원 보내니까 은행 직원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뭐 1,000엔짜리 뭐 이렇게 5,000엔짜리 이거 다 세워갖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농안에 모아놨던 자기 돈 다 모았던 걸 그걸 뭐 잔잔한 돈을 한 1,000만 원 이때 돈으로 1,000만 원 냈어요. 1,000만 원나 뭐 돈은 있으면 있어도 뭐 아이들 다 인역인양으로 다 살게 되고 하니까니나 어머니가 모여놓은 돈 1,000만 원 드렸잖아. 이곳은 코리아타운 동쪽 상점과 뒤편에 자리한 미유키모리 공원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세는 제일 제주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인 만큼 공원에서도 제주 출신 어르신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조심스레 어르신의 고향을 여쭤봤습니다. 고향 생각나서 모레 가도 못하는 고향. 한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 이야기에 어르신은 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흔이 넘어 몸은 쇠약해지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이 야속하기만 한 모양입니다.
어르신이 떠난 공원 한쪽에 기와집 형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방문객은 늘고 화장실은 부족해지자 한국 정부와 제1 오사카 민단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지어졌습니다. 연간 지금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가거든요. 작년 이건 동네를 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제일 좀 곤란한 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없어갖고 그냥 가게마다 조금 대형 가게들은 그래도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금원 가게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민가랑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그렇게 빌려받을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야 한다 하는 걸로 우리가 여기 행정에 그런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청을 해도 오사카시가 지금 돈이 없다느니 뭐 오사카구가 돈이 없다니 해갖고 이거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곳은 코리아타운 안에 자리한 홍성익 이사장의 화실입니다. 입구엔 공생의 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오늘 코리아타운 역사자료관 건립 준비를 위해 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래 코리아타운 자료관을 아까 10분방에서 하자 하는 게 조금 그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좀 문제가 생겨갖고 그게 조금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 다른 데서 할까 뭐 할까 하면서 여기서 회의할 때 그럼 여기서 하면 어떠냐 하는 걸로 딱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아? 그래서 난 내년으로 조금 화실도 없어지고 좀 섭섭하고 뭐 하지만 아 비석 책임도 있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도 네. 일단 제 입에서 일단 뱉들었는데 뭐 그럼 뭐 그렇게 하지 해서 하니까 그 비석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냥 딱 맞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게 고려한 자료관을 만드는데 딱 맞는 하나의 완전 재산이죠. 원문도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냥 우리 자료관에 기증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코리아타운 역사 자료관은 아버지가 세운 한국 문화 체험 공간인 식공방 20주년에 맞춰 내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마침 내년은 제주와 일본을 잇는 연락선인 군대환이 뜬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창립 이사들은 역사 자료관 개관을 앞두고 후원기금 마련과 자료 수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 등록수가 나와서 등록수가 그 국적이 조선이라고 아직 한일 협정 이전이 있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조선 사람이 3만 원, 아, 저 3만 원, 저 3만, 3만이, 3만이, 에, 3만 5천이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우리나라 동포 학생 얼마 있는가 그 자료가 때문에 여기 와서 그냥 있으면 자기의 루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그 건강으로 되면은 좋겠다. 지난 11월 제주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문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공항에 마중을 나왔는데요. 홍성익 이사장이 오사카 코리아타운 상인회 임원들과 함께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번에 이 그 뭡니까 자매결혼 성사하는 걸 그냥 뿌듯하죠. 좀 기쁩니다. 제주도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죠.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오사카 코리아타운 상인회가 제주 동문 재래시장 상인회와 자매 결연을 맺기 위해 제주를 찾았는데요. 협약 체결을 앞두고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제주의 농수산물과 음식들이 낯이 익기도 하고 곱절이상 많은 점포수와 다양한 식재료들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말린한 게 코리안타운에서만 팔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를 우리하고는 좀 하는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르니까. 네, 동문시장 너무 멋져. 2018년 개장해 동문 재래시장의 명물로 자리한 야시장도 둘러봤습니다.
야시장이 성공을 거두고 제주 관광의 필수 코스 중 하나로 활성화되면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홍성익 이사장은 무엇보다 야시장을 관심 있게 살펴봤습니다. 아니 꼭 이걸 코리아타운에서 좀 어떻게 야시장을 좀 앞으로 전개할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회원들도 그걸 가지고 좀 관심 많이 갖고 들어왔거든요. 드디어 오사카 코리아타운 상윤회와 동문 재래시장의 자매결연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두 상인회는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동반자가 될 것을 서약했습니다. 1989년에 처음 왔을 때 여기 다니면서 진짜 우리 코리아타운, 옛날 우리 코리아타운이 소위 조선시장이라 해갖고 그냥 그 특히 제주인들의 하나 시장으로 이렇게 있을 때 그 모습이랑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코리아타운의 뿌리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와 여기란 우리 코리아타운이 저 같이 되는 건 이거 꼭 하마 자매결혼 좀 꼭 언젠가 맺어야겠다 하는 걸로. 제일 제주인들의 삶의 애환이 가득 담긴 오사카 이쿠노 조선시장. 우리 동포들의 만남과 대화의 장이었던 곳이 이제는 코리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전역에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명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제일 동포의 역사를 알리고 한일 간 친선 교류의 장으로 오사카 코리아타운이 다시 한번 뜨겁게 도약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짧은 그림자 제 모습 비추며